자, 그래서 지현이가 시의 10일입니다.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뭐 제일 네, 무엇인지 묻고 답하는 거죠? 근데 그게 다 과일이네요. 과일 이름 조금 쓰기 어려웠을 텐데, 제일 쓰기 어려웠던 게뭐 어떤 과일 이름인가요? 다 쉬웠어요? 다 어려웠어요? 뭐가 어려웠나요? 우승이 연습하면서 아 이건 쉽네, 이건 어렵네 이런 거 없었어요?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Watch this. What's this? What's this? 오케이, 그래서 what는 뭐의 줄임말이죠. What is? 그래서 원래는 what is this네요. What is this? What의 뜻은 무엇이고요. 그 다음에 this의 뜻은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Is. 얘를 보고 뭐라 불러요? 물론 is라고 읽는데 얘를 보고 뭐라 비동사. 불러요? 비동사죠. 비동사의 종류는 I랑 같이 쓰는 am, he, she, it과 함께 쓰는 is. 그 다음에 you, we, they랑 함께 쓰는 그래서 am, is, are 세 가지가 있고 뜻은 두 가지. 뭐하고 뭐 있다, 있다. 있다, 이다, 이다, 있다라는 뜻이죠. 여기만 읽어볼까요? Is this? Is this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is this 하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This is. This is 어쩌고저쩌고 하면 마침표의 느낌이고요. This is a book. This is a car. This is my house. This is를 뭐로 바꿔놓으니까 Is this? is this로 바꿔놓으니까 묻는 말이 되었네요. 됐습니까? What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네요. 여섯 가지 질문이 뭐가 있다 했죠? 일단 우리말로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어떤, 오, 잘 기억하고 있네요. 어떤, 어떻게, 또는 뭐, 어찌, 그리고 왜가 있고요. 이 중에 what은 무엇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물건이나 또는 어떤 사람의 직업을 묻거나 물건의 이름을 묻고 싶을 때 영어로 what을 사용해서 물어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this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this의 뜻은 뭐고? 이것이고, 오케이. 이건 that하고 비교하겠습니다. that의 뜻은 뭐죠? 저것입니다. 됐습니까? 네. this는 어디에 있는 느낌의 몇 개? 가까이 있는 느낌의 한 개입니다. 됐습니까? 한 사람 또는 한 명의 뭐 하나의 물건 이런 걸 this라고요. that은 저것이란 뜻이고, 어디 있는 느낌의 멀리 있는 느낌에 몇 명이나 몇 개? 한 개죠. 됐습니까? 둘다 공통점은 한 명이나 한 개입니다. 다만 가까이 있으면 이것이라고 할 거니까 또는 이 사람이라고 할 거니까 this고요. 좀 멀리 있는 느낌이면 그래서 얘는 둘다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다? it이 됩니다. it. 아, 그럼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it am이에요, it is에요, it are에요. 그래서 여기에 is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가까이 있는 물건의 이름이 알고 싶으면 뭐라고 알고 싶으면 된다. What is this? What is this? 됐습니까? 자, 그래서 what에 대한 대답은 무슨 시라고 했습니까? 어떤 시? 오케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이거 무엇이죠, 이거? 컵이죠? 그렇죠? 그러면 무엇인지 방금 선생님이 물어봤더니 네가 컵이라고 그러네요. 그렇죠? 컵 무슨 시예요? 이름. 이름시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다? 이름시라 했습니다. 누구라는 질문, 누구,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들은 이름시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무엇인지 물었으니까 무엇인지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래서 H
It's a banana. It's a banana. 오케이. 그래서 it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 a banana.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오케이. it의 뜻은 그거. 그것이죠. 바나나는 뜻 말 그대로 과일의 이름이고 바나나고 무슨 씨예요? 이름 씨죠.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대답입니까? It's a banana는 뭐라고 물었더니 What is this? What is this?라고 물어봤더니 It's a banana라고 하는 거죠. 네. This는 어디에 있는 느낌의 한계라고요? 가까이 있는 느낌의 한계나 한 사람을 얘기한다 했었고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될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답하는 말에 This is a banana 해도 되는데 This 대신에 This를 더 짧게 표현한 게 It이니까 It으로 바꿨으면 더 편하겠죠. 게다가 It is는 It으로 줄였을 수도 있습니다. This is는 줄였을 수가 없어요. 얘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나저나 여기에 어가 있는데 이건 무슨 뜻으로 쓰는 거죠? 하나. 하나의 뜻이죠. 그럼 이거는 왜 꼭 써야 되는 건가요? 바나나는 무슨 씨인데? 이름씨인데 영어에서 문장 속에 이름씨를 사용할 때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뭐라 했습니까? 셀 수 있나? 그렇죠. 셀 수 있는가 없는가죠. 그렇다면 바나나라는 이름씨는 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디스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몇 개의 과일을 가리키면서 얘기하고 묻고 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어를 써줘야 되겠고 그러니까 자 이제 선생님이 디스하고 데스를 가르쳐줬고요. 거리만 다른 느낌이지 개수는 다 한 개라 했습니다. 자, this의 뜻은 이것이라고 그랬고, that의 뜻은 저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것들 이런 뜻 단어도 있겠죠.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저것들 이런 뜻의 단어도 있겠네요. 나중에 만나게 될 건데, 이것들은 영어로 these고요. 저것들은 those입니다. 자, 이거 둘의 공통점은 둘 다 어디에 있는 느낌이다? 멀리 있는 느낌이고 이거 둘의 공통점은 둘 다 어디에 있는 느낌인데? 가까이 있는 느낌인데 이거 둘의 차이점은 얘들은 안만 길어봤자 하나니까 he나 she나 it으로 바꿔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들은 여러 개니까 안만 길어봤자 they의 뜻이 뭐길래 그것들, 그들이란 뜻이기 때문에 얘들은 여럿이니까 데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까이 있는 물건이 여러 개였는데 이름을 몰랐다면 뭐라고 물어야 되냐?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겠죠.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은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는 뭐였어요? What is this? What is this? 였죠. This는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비동사는 it is, is it 할 거고요. 여기에 these는 안만 길어봤자 뜻이 이것들이니까 안만 they. 길어봤자 뭐가 된다? they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they am이에요, they is에요, they are에요. 아. 그래서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땐 뭐라고 한다? What are, what are these?라고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것 만약에 그것들이 바나나가 바나나였다면 뭐라고 해야 되냐? 그것들은 바나나예요.라고 아마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것들은 이것들 뭡니까?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했더니 그것들은 바나나네. They are bananas. 됐습니까? 네. 한 개를 가까이 있는 한 개의 물건을 묻고 답하는데 그 가까이 있는 게 전부 과일이네요. 자, 물어봅니다. What's this? 뭐라고요? What's this? What's this? 만약에 이 과일이 좀 멀리 있는 느낌이 한 개였다면 뭐라고 물었겠어? 저건 뭔가요? 라고 물었겠죠. 네. 저것은 무엇인가요? What's... 저거 뭐예요?
What's that? 이건 뭐예요? What's this? What's this? That하고 this는 둘 다 몇 개다? 한 개. 한 개나 한 명이다. It's a pine. It's a pineapple. It's a pineapple. Okay. 그래서 a pineapple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뭐예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요? What's this? Okay. 원래는 what is it이죠. 그것은 무엇이니? What is it? What is it인데 그것이 어디 있는 느낌이라서 가까이 있는 느낌이라서 it 대신에 뭘 써도 된다. It.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요? What is this? What is this? It's a pineapple. Hey. What's this? What's this? What's this? 이것들은 무엇인가요? What? 이것들은 무엇인가요? What's those? 이거 what?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What are those?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이것들은 무엇인가요?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됐습니까? 이거는 가까이 있는 여러 개의 정체를 알고 싶을 때 묻는 거고요. What's this는 가까이 있는 한 개의 정체가 궁금할 때 이름씨를 알려달라. 이름 알려달라. It's a kiwi. It's a kiwi. It's a kiwi. 만약 그게 딸기라면. It's a strawberry. It's a strawberry. 그게 배라면. It's a p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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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ar는 뭔 pear입니까? It's a pear. 수기 시험 잘 쳐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